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청춘에게 꿈은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래라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락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인투 더 나잇입니다. 무대를 뜨겁게 달구며 첫 정규 앨범 인투 더 나잇을 발표한 밴드 더 모노톤즈. 하지만 이날이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너 나랑 뭘 할 건데? 형이 날 살려줬으면 좋겠어, 막무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밴드를 거친 이들이 인생 마지막 밴드를 만들자며 의기투합했지만 보컬이 말썽이었는데요. Talking about my generation. 이게 계속 그게 빨리 나와가지고 자꾸 어긋나. 너는 어떻게 되냐면 Talking about my generation. 어긋나는 부분을 아무리 맞춰보려 해도 쉽지가 않고 눈치 보지 말고 잡법으로 가자 그랬잖아. 락밴드는 보컬리스트는 보컬이 알아서 하는 거야. 제너레이션은 제너레이션 이게 아니라 제너레이션. 첫 번째 보컬과는 다음 제너레이션 때나 만나기로 하고 두 번째 보컬을 영입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해? 실력 좋은 보컬을 만나니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출 수 없죠. 하지만 연습이 계속될수록 보컬의 고민은 깊어져 가는데요. 이게 하나 못 다루고 막 그러니까 이 표정만 좀 우리는 즐겁다고. 걱정과 고민 따윈 음악에 모두 맡긴 채 밴드는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아 나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촬영이 들어갑니까? 보컬이 드라마에 캐스팅되면서 밴드를 떠나게 되고 우리 밴드에 지금 보컬 없는 거 알지? 인맥으로 영입한 세 번째 보컬. 시작부터 남다른 락 스피릿 보여주는 그와 함께 완성된 밴드. I love you too. 저희는 편한 바인데 신분으로 저 모노톤즈라고 합니다.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세상 최고의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너 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냐? 네? 아니 고기가 잘 안 구워져가지고. 보컬 세영은 말수가 줄어들고 급기야 무대에서마저도 자신감을 잃어가는데요. 저는 뭐 생각을 얘기해봐. 하기 힘들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동네 야구팀도 아니고. 이렇게 또 한 번 팀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오디션을 통해 더 모노톤즈만의 새 보컬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밴드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형 이거 밴드 하고 싶으세요? 형 상태 안 좋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무엇이 나온 거냐고요? 술도 안 깨갖고 왔잖아 지금. 보컬만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 이들의 음악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음악이고 삶인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영화. 데뷔 20년차 기타리스트 차승우가 중심이 된 밴드 더 모노톤즈의 결성 과정을 그리는데요. 우여곡절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 작품입니다. 미국자 이거 알아봐. 나도 알아. 나도 연습만 하자. 잡음과 불협화음을 거치며 비로소 자신의 음을 찾아가는 밴드. 과연 그들은 다시 꿈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